이번엔 스트라토 형태입니다. 네, 퍼즐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첫 등장에서 굉장한 고득점을 거둬간 기타 빌 내쉬의 내쉬입니다. 네. 자, 내쉬 기타 지난 시간에 그 텔레 T5E에서 선생님은 탈펜더의 시대가 왔습니다. 해서 9점 주시고요. 저는 고객 만족의 내쉬 딜리버리에서 9.5 예.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내쉬가 베이스에서도 그렇고 기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팬더의 어떤 빈티지 기타의 뭐 유일한 대안이다. 뭐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좋은 대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 좋은 실제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반갑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뭐 소개시켜 드리는 보람이 있는, 보람이 있는 네, 기타예요, 그런 진짜로.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헤비렐릭이 애초에 이름 자체가 S63 헤비 에이지드잖아요. 예. 렐릭이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리고 내쉬에서는 렐릭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고요. 에이지드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헤비 에이지드 무겁게 나이 들었어요. 예. 아주 강렬하게 로리 갤러거가 어떤 느낌이냐면 또 로리 갤러거 로리 갤러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넓게 예. 넓게 전반적으로 싹 까져 있다면은 얘는 중간중간에 움푹 예. 움푹 그 집중적으로 네 예. 뭔가 약간 그 검흔이나 예. 그런 상은 총상 예. 막 이런 느낌의 그런데 네. 예. 또 여기에 또 네. 로리 갤러거는 이렇게 예, 수생이로 문대는 느낌이고 이거는 막 칼로 총으로 막 이렇게 쏴놓는 그 느낌이라 이게 무슨 격전을 치른 네, 듯한 맞아요. 느낌이고요. 조금 느낌이 예. 그 상흔의 느낌이 조금 예. 다릅니다. 여기서 또 여기 다행히 빌은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뒤에는. 네, 얘는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잉크가 다 없어진 그걸로 했구나. 사인펜 잉크 다 없어질 때쯤. 빌 내쉬라고 쓴 거군요. 빌 내쉬. 아, 비 내쉬군요. 여기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삼스. 몰라, SAMS라고 네, 써 있어요. 뭐 그런가 봐요. 몰라,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이름인가 보죠. 뭐. 네. 삼스, 네. 삼수기 뭐 이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63 헤비에이지드. 정가는 지난 시간보다 좀 비쌉니다. 489만 4천원, 할인가가 367만원으로 할인가 기준 약 23만원 차이가 나네요. 24만원 차이가 23만원 만듦새 보니까 30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닌데요? 300만원대면 그렇죠. 이게 네.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네. 얼마든지 탑기어를 노려볼 수 네, 있는 네, 중가대의 가격대고요. 펜타 커스텀샵과 비교해봤을 때는 이제 저렴한 가격이기 네, 때문에 훨씬 저렴하죠. 사운드적인 메리트만 있다면은 진짜 거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 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쉬 하드쉘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말할까? 짠! 내쉬 하드케이스 왔어요. 그렇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과 동일하죠? 생긴 거? 예, 동일합니다. 똑같은 네. 겁니다. 그렇죠. 악어 가죽 그렇게 생겼고 가짜 악어 가죽으로 했고 후다차. 예. 오. 안에 이렇게 정갈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서비스 품목은 암. 암하고 열쇠고리. 열쇠고리. 내쉬 기타 열쇠고리. 이거 열쇠. 이거 달고 당기면 아프겠는데요? 플레이트. 무겁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갈하게 잘했네요. 네, 예쁩니다. 예쁘고 네. 케이스가 하드 케이스 치고 안 무거워서 좋네요. 아이 그러네요. 많이 네. 가볍네요. 별로 안 무거워요. 네. 이게 예. 한번 재보게요. 무게? 네. 기타 케이스가 좀 무거우면은 기타를 합쳐갖고 10kg 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펜더가 7kg죠? 네. 근데 얘는 이거 봐. 4kg도 안 나가요. 갖고 다니기 아주 좋은 하드 케이스입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아주 든든한 그런 하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 손잡이도 딱 무게중심 잘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쁘네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내쉬 네. 하드 케이스 보셨고요.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98.5cm, 3.28kg, 44+, 1mm, 78mm, 그리고 애쉬 바디에 메이플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클러슨 타입의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올라가 있고요. 예, 사인펜 약이다 떨어져. 네, 사인펜 떨어져. 잉크 떨어진 빌레쉬.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네. 터스큐. 네, 터스큐 41.3mm 너트 너비.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열반 지름은 10인치 253mm, 스케일 길이 648mm, 21프렛까지 있는 예. 던롭 610 오프렛입니다. 예. 롤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서프 그린 색상인데 이 뒤쪽에서 이뻐.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가 거의 다 나가 있고 여기가 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멀리서 보면은
되게 그 뭐 화려한 기타인 네.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가까이 다가보면 아, 베낀 거구나. 아, 어. 주석군요. 이런, 이런 느낌. 온갖 평지풍파를 겪고. 네. 네. 여, 이거 매력 있네요 벌써. 맛있어요. 아주 아주 짭짤하고 쫀득쫀득하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생전 처음 보는 비닐을 구기는 소리군요. 네. 네. 이 이거 저기 편의점 비닐도 아니고 이거 뭐지? 뭐 방수폭 구기는 소리 같은 거. 좀 억시고 성긴 네. 느낌이고. 지글지글하다고 해야 될까? 오, 좋다. 오, 아 뭐가 뜨뜻하고 좋은데요?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레드라이고요. 야, 이거 진짜 땡기네요. 네. 네. 이펙터도 잘 먹겠죠? 네. 강렬하면서도 네. 아주 빈티지한 사운드가. 어우 좋다. 팬더 앰프로 바꿔.
어우. 어우 좋아. 뭐 나무랄 데가 없는 진짜 멋진 빈티지 사운드입니다. 아우 좋아. 이거 이렇게 됐지? 진짜 올드한 악기의 매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힘도 좋고 되게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들어본 적이 없는 비닐 구겨지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운드가 아주 뭔가 매력적이면서도 자극적이면서도 막 농축돼 있어요. 뭐가 상당히 피지컬이 좋네요. 예, 예. 네. 자글자글한 그런 예. 느낌의 빈티지. 반주 모셔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우와, 마음에 드네요. 우와. 자,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왜 뭐 그걸 아낀다는 느낌으로 하셨는지 알 것만 같은 아주 좋은 사운드였습니다. 진짜 S63 헤비 에이지드. 네. 아니 뭐 우리가 팬더에서 좋았던 스트레트를 떠올려 봐도 좀 영역이 다른 좋음이라 네. 뭐 다이렉트로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우열을 구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정말 그 언저리에 어디다가 갖다 놔도 자기만의 매력을 뿜뿜 발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타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낙소만 좀 제대로 하지. 예. 낙소도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네, 이렇게 S63 헤비 에이지드 같이 즐겁게 네. 쳐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올해 마지막 태풍 내쉬. 오, 좋습니다. 태풍 이름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약간 내쉬 북상 중. 네. 네. 자, 내쉬 저는 이 빈티지한 사운드를 뭐 예전에 뭐 현대적인 빈티지, 뭐 현빈 드리고 예. 뭐 막 원색적인 빈티지, 예, 원빈 드리고 예.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귀티나는 빈티지, 귀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빈. 네. 야, 이거 점수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애경을 불렀네. 아니다. 이거 마지막 일어나야 되겠네. 기왕 일어날 거면 몇 대 몇? 19.5. 뭐야. 야, 요거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 중에서 손에 꼽을 만한 명기다. 이게 보통 고성능 기타고 좀 저거하고 이런 거가 그 가성비도 좀 맞고 톤이 다 아름답거나 써먹을 톤이 많고 이래야지 10점이 나오는데 미제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원래. 빈티지만 가지고 미제 악기가 10점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뭐 범용성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가성비로 받은 것도 아니고 빈티지 하나만 가지고 이게 바로 단일 메뉴 맛집에 가장 좋은 이에요. 야구 선수가 이래야 된다. 강속구 하나로 던지는 거 하나로 그냥 야이씨 그냥 니가 이기라 내가 이겨. 그렇죠. 무식한 기타네요. 아주 무식한 기타다. 네. 아주 멋있는 기타 내쉬 S63 헤비에이지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쉬가 사실 뭐 커스텀 오더라 우리가 뭐 라인업을 뭐 속속들이 하는 게 의미가 없긴 의미가 하지만 그냥 뭐 다른 다양한 스펙들의 미리 프리오더된 제품들이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아주 충격적이고 반가운 경험이었습니다. 베이스 10점 줬다는 얘기 그 네. 믿을만하네요. 네. 다음번에도 내쉬를 또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일어나야 됩니다.